전기촌에서 만난 하루살이의 멋진 최후 공연 구경하십시오. 하루살이 제대로 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삽니다. 물속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성충이 돼서 밖으로 나와서 짝짓기를 한 후 하루 만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철에 청계천에서 맞는 하루살이의 멋진 공연입니다. 나들이 손님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짝짓기를 위해서 펄펄 날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한편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철에 청계천에서 만난 하루살이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행복충전 생활정보 용두변경TV였습니다.